밑에서 2인치씩 줄였습니다. 한쪽은 2인치, 한쪽은 1인치, 4분의 3. 팔이 길고 짧고 그래요. 소매 다는 일만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매를 안 달았습니다. 소매를 재단했을 때 위로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소매를 밑에서 2인치씩 줄였습니다. 한쪽은 2인치, 한쪽은 1인치, 4분의 3. 팔이 길고 짧고 그래요. 소매 다는 일만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매를 안 달았습니다. 소매를 재단했을 때 위로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위로 잘라냈는데,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이 앞부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화면을 땡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 부분하고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매 이동선이고, 지금. 소매 이동선입니다, 이게. 품을 줄였는데, 이걸 뜯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히 조금 줄일 때는, 한 4분의 3 정도 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집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매가 지금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하고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1mm라도 이게 틀리면은 소매가 안 떨어집니다, 안에서. 이렇게 딱 위에 치하고 아래 치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단할 때 소매는 항상 이렇게 잡고 부장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 돌아간 선 표시해 놨죠. 여기를 딱 맞아야 돼, 이렇게. 그럼 몸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이 돌아가는 선하고 여기하고 딱 맞아야 돼. 양복 소매는 양양으로 들려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런 데는 대충 달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만 파카링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여기 밑에가 울고 안 울고 소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 곡선이 여기서 안 맞으면은 이 곡선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이런다든가 그러면 완전 꽝이에요. 소매는 그렇게 달면 안 되죠. 이렇게 일직선을 놨을 때 반대되게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체인 같은데 체인 안 되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안에가 여유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으로 처지면은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그 양복 소매의 원리를 딱 이해를 해버리면은 다는데 대충 달아도 수정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본봉에서 막 하면서 일하면서 또 설명해가면서 카메라 옮겨가면서 한 자리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똑같이 떨어졌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지혜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른 입고 다니면 이게 투 버튼인지 쓰리 버튼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투 버튼인가 쓰리 버튼인가. 요즘은 쓰리 버튼이 또 유행하기로 하는데 사람들이 쓰리 버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됐을 때 98년도에 이 쓰리 버튼, 더블 마이가 쓰리 버튼으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 더블 마이를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쓰리 버튼으로 고치는데 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수선.co.kr로 홈페이지를 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했었는데 그때 3만원씩 받았는데 의외로 전국에서 그때는 한글도 안될 텐데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많이 와요. 택배도 왕복 10,000원인데 자기들이 다 부담하고도 그렇게 하고 또 만족스러우니까 또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쓰리 버튼은 하기도 좋아요. 통마이잖아요, 여기가. 사이드 터진 것도 아니고 뒤트기도 없고 그냥 통마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한 번을 해 가고 나서 마음에 드니까 하나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달기 전에 먼저 한번 한쪽만 핀바리로 이렇게 찍어 봅니다. 맞는가, 얼마나 여유가 맞는가, 남는가, 여유가 있는가. 여기하고 소매 이동선하고 여기만 잘 맞추면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땡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박다 보면 또 남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소매가 잘 맞는다고 봐야죠. 귀찮지만 오늘은 많이 판이 조금 많고 앞판을 제거 때는 약간 뒤로 넘겨줘도 됩니다. 사분이 좀. 이렇게 아까 잘안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놓고 앞으로 약간 빼주면서 내려 가가지고.
이렇게 다리 전에 딱 한번 만져주고요. 손에서 잘 달렸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만져서 그래야 딱 다리가 좋아요. 소매가 꼬였나 어쩐 거고. 안에 그 패드에다가 양면 접착을 붙여놨잖아요. 자연스럽게 해갖고 아이롱을 줘야지. 안 그러면 엉뚱하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만 잠그는 겁니다. 쓰레기 버튼. 그럼 투 버튼 같잖아요, 옷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크죠, 이렇게. 큰 옷을 갖다가, 완전 헌신랑 갖다가, 이게 쓰리버튼이었는데, 이렇게 잠겼는데, 깃을, 지혜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펴지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꼭 투버튼 같잖아요. 입을 때는 잠가서 입어도 되고, 중요한 자세히 가면 잠그고, 안 그러면 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투버튼하고 똑같아요. 손에 잘 달렸고요. 여기 귀시 양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제가 눈심장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3인치 8분의 3. 3인치 8분의 3. 거의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차입니다, 차. 옛날 같으면 이거 뭐한 3시간이면, 2시간 반, 3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만큼 몸이 둔하다는 얘기죠. 잘안 돼요, 마음 먹고. 했다가 또 뜯고, 잘못해가지고. 이게 뇌졸중 환자의 전형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데 잘 하면은 신경 쓰고 많이 하다 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새옷 같아요. 아, 이 정도로, 소매를 이 정도로 잘라내고, 2인치면 5cm잖아요. 소매를 5cm 잘라내고, 기장도 5cm 잘라내고, 얼마나 옷이 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크죠, 이렇게. 큰 옷을 갖다가, 완전 헌신랑 갖다가 새신랑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